갑니다. 9편 이어서 가야죠. 저번 편도 많이 어려웠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맵을. 테라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고 다시 전원을 재구성해 저그와의 교전을 계속하기 위해 집행관 피닉스와 집행관 피닉스는 그리고 그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암흑사들이 서있다. 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암흑사가 와서 쏙 빼먹었죠? 테라다를. 암흑사들의 공허의 힘을 이용해 초월체식으로 사극을 입히기 전에 그들의 군단 힘을 약화시켜서 수월하게 수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죽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제라토를 도와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제라토와 함께 그의 암흑사단 정체를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번엔 난이도도 설정이 돼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쉽게 깨고 싶은데 어려움으로 하죠. 어려워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In Taro Adun, Executor, my gratitude to you for having secured my release knows no bounds. By all the gods, we may win yet. The time has come to let loose the fury of the Dark Templar. Zeratul, perhaps the time has come to tell our friends of the foe we face. Indeed. When I slew the Cerebrate Onchar, I touched briefly with the essence of the Overmind. In that instant, my mind was filled with its thoughts. And I tell you now, our worst fears have come true. The Zerg were indeed created by the ancient Zelnaga, the same beings that empowered us in our infancy. But the Overmind grew beyond their constraints, and has at last come to finish the experiments they began so long ago. So you see, my friends, we fight not only to save Ire, but all creation. If we fall to the Zerg, then the Overmind will run rampant throughout the stars, consuming all sentience, all life. It is up to us to put an end to this madness, once and for all. Our forces shall engage the primary Zerg hive clusters in an attempt to weaken their defenses. Once their numbers have thinned out, Zeratul and his companions can infiltrate the clusters and assassinate the Cerebrates. Adun willing, the Cerebrates' deaths will distract the Overmind long enough for us to assault it directly.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동하는 건데 지금 파괴하세요. 제라툴과 피닉스 가장 강력하신 테라사르가 없네요. 일꾼 있는 거 보니까 자리를 내가 잡는 것 같다. 중재자가 얻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중재자를 써서 지상 병력을 한번 해볼까? 썩 다시 살라. 일로 가는 거야? 아니, 옆에 자원을 캐는 데가 있나? 왼쪽부터 가보자. 여기 약간 자원 같은 게 보이는 점이 하나가 1대1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잠깐만. 충정을 마치라. 터질 뻔했잖아. 내 머리밖에 없는 게. 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내 머리 없어. 설마 지금 짓고 있는데 와서 때리겠어? 설마 정찰하러 갔지. 지금 안 뜰 거야. 때릴 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천천히 하자. 중재자 보내서 정찰을 하고 오자. 대기시간 2초고요. 정지장 아까 날 고통 줬던 거죠?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가스 하나. 여기가 미끼인가 보다. 가스 여기도 돈? 모든 가시 지옥구를 파괴하세요. 제라툴과 피닉스의 킬수 각각 50킬씩 하세요. 되게 어렵네요. 이거 지워야겠네. 죽여야 되나? 지금 16 하면은 26이니까. 제라툴만 가서 저거 다 해고 검찰 좀 하고 하라. 어머 세상에. 일단 돌을 캐자.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굳이 이걸 다 먹어도 멀티 하나 정도? 그 정도일 것 같고 당장 위안이 되는 건 여기가 막혀있는 것 같죠? 네가 가서 알아보고. 저쪽도 반대쪽 막혀있어. 뭐야 내가 정류장 지상한테만 먹혀? 내가 잘못 쓴 건가? 그럼 다행이다.
저기는 시험대리라. 알 찾았나. 어, 되게 좋다. 얘가 몸빵해 주니까 데미지를 벌써 100은 받아준 것 같아. 나 멍 때리고 뭐 하는 거야? 여기다 진짜 살짝 캐논을 지어야 되나 먼저? 병사를 뽑아서 벌써 모으기는 약간 좀 자원이 좀 번잡스럽고. 어, 자원은 되게 풍부하다. 엄청 많네. 여기다가 지어놓으면은 여기서 맞는 거 좀 버텨주겠지. 터질지 모르겠다. 중재자 좋네. 당장은 어, 참 되게 튼튼하네. 이거 350이나 되네. 이게 아닌데. 좋아요. 이제 제가 죽기 시작하면 중재자가 죽으면은 확 밀릴 것 같은데. 아, 죽인다. 한참을 좀 바로. 무서운 게임이야. 또 좀 지어놔야겠지? 아, 바로 먹어야 되나? 또를 하나 지었으니까. 질럿을 하나 보내자. 질럿이 가서 정찰을 해. 저글링이 있는 점. 돈 먼저 캐야겠지, 그러니까 초로. 그리고 여기를 먹게 되면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짓자. 당장 막을 만큼 하나만 짓고. 여기도 없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를 땡겨서 저기다가 짓고. 아, 인구가 막혔어. 가자. 유탈만 주시면 돼. 유탈만. 유탈 얘가 막아주겠지. 아! 아, 인정상할 뻔. 예쁘게 저기다 진짜. 니졸알이 니졸알만 보내면 막아주겠지. 아, 또 여기서 또 안 보여. 아, 너. 뒤쪽으로 가서 여기다 지어. 여기다 지을 필요가 아니라 여기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바본가? 이대 가서. 어, 위험해. 많이 위험해. 여기다 지어. 얘는 뭐 이제 제목 다 했잖아. 아, 죽어도 운명이지. 유탈이 미주로한테 가나 보네. 좋아. 일단 방어를 하고 일꾼을 많이 쟁여놨다가 한꺼번에 풀자. 시간 제한 없잖아요. 46-50킬 제라툴과 피닉스. 제라툴 18킬, 리조랄 30킬. 역시 조랄이 6개만 있어도 이 정도 병사는 막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빨리 멀티나 먹자. 돈부터. 돈이 최고지. 설마 여기 와서 이거 때리진 않겠지? 지어놔야 되다. 소위 타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훨씬 괜찮을까? 저 뭐가 와도 아비터 보내서 은신 걸면 되니까. 공업 테크를 올릴 수가 없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좀만 더 주세요. 아니,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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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쏙 돌아와 쏙 돌아와. 잠깐 얼굴 아 잠깐 얼려. 아유 쏙 돌아 쏙 돌아. 이거 없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다음 거 들어올 때 풀리지 않겠지? 야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실드 150이니까 잘 버티겠죠. 실드 없대 해놨고 빨리 해야지. 가서 열심히 캐.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어딨니? 자 자원 일단 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뭔가 센 게 왔나 보다. 그래서 죽은 거 같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진짜. 포토만으로 막아줄 만큼 많이 진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제발 150번째를 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무서웠어. 실드업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실드업 되죠? 실드업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실드업 빨리 하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멀티 먹을 텐데 중앙이 무서워서 멀티 못 먹겠어. 여기다 뭐 건물 하나 지어놓을까? 몸빵 할 수 있게? 아니면 최소한 돌아올 수 있게라도. 그치 그치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이제 바로 붙으니까 이거를 끼고 못 들어오고 한 바퀴 돌아서 오게끔 좋고. 몇 마리야? 20마리? 더 있어야 된다. 이 슬슬 캐자. 돈 먼저. 저거 있어도 사고를 다 갔네. 이제 안전한 것 같아. 가시지 욕구를 파괴하고, 가시지 욕구를 파괴하라는 거 보니 가시지 욕이 나온다는 것 같죠? 끔찍하죠? 빨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는 내가 너무 나댔어. 이거 활성화도 안 됐는데 너무 가스케 하려고 너무 나댔어 그래. 조용히 여기 방어턴을 지었으면 됐는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금방 놀이죠. 여기 입구 그냥 틀어막고 그거 뽑자. 공중. 공중을 뽑던가 아비터로 리콜을 해서. 그치. 그래서 싸워야겠다. 아비터 놀러 갔다 올래? 시간도 많은데. 뭐 먹을 거 없니? 미네랄이라던가 가스 쪼가리라도 주워가고 싶은데. 저런 이거야? 아 저희가 본진이고 일로 와봐. 중앙 방어는 이제 된 거 아니야? 저 포토 저 정도 있으면은. 아이고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냐? 나가야 되는데. 아 그냥 하나 하자. 좀 깨고 올까? 리콜 했는데 뭐 저기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러지 않겠지? 나는 내 포토들을 믿으니까. 한 마리 보내서 언덕 포토 같은 것도 하자. 가자. 아직 보이는데 저기 있어. 자자자자자. 제라톨.
얘가 이걸 묶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정을 받습니다. 두 개 정도는 아니야. 제너툴이 다 할 거야. 어차피 얘 킬수 매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너툴한테 맡깁니다. 1대를 이겼지? 다 열심히 깨시고요. 설마 뭐 각각 당하겠어. 어 버틸만해 버틸만해. 아 버틸만해. 아 좋아 좋아. 티어 올리자 좀. 관문 엿다 지워도 되니까 짓고. 좋아 좋아. 자원이 나쁘지 않게 있으니까. 아직 하나도 안 깨졌죠? 어우 하나 깼다. 안 깨졌어. 좋아. 다 깼니?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 몇 킬이야? 제너툴이 리졸렐보다 훨씬 킬수가 적으니까 리졸렐 몇 킬이니? 23킬 아니네? 비슷하네? 자원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다른 거 먹던 거 하자. 여긴 보이냐? 가봐. 아 불안해서 못 내려갔어. 가봐. 갔는데 뭐 감시군주 나와가지고 내가 다 부르는 거 아니지? 네, 일단 얘 50개 시키고. 야 리조럴 리조럴 리조럴만 와. 아 리조럴 공중 보일 거 아니야 저기서. 유산 치워 유산 치워 유산 치워. 그리고 넌 여기다 홀드하고. 넌 여기다 홀드하고. 그치. 뭐야 안전해 안전해. 어렵네. 우선 범위가 어떻게 되지? 자, 어 좋아. 어 저거 킬수 올리는데 쓰면 되겠네. 가시지옥굴 전부 파괴하시오. 천천히 올리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올려. 보기 중에 올리고. 맵 자체는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네. 뽑으면 금방 뽑으니까 보완해야겠다. 아 언제 이렇게 또 짓고 있어. 봐봐 여기다가 캐논을 지으면은 얘네가 보일까요? 감시군주가 있으니까 보일라나? 나 뭐야. 너 자 여기도 먹자. 얼마나 있어 자원? 1900. 저기보다 1000 정도 낮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네. 병이도 많고 소중한 병사를 죽일 순 없지. 티어도 한 번에 다 올리자. 부르주아답게. 아 딱히 올릴 게 없네. 어우 야 커진다 직구아. 어 직구아가 아니라 저거 제가 있네. 자자자 아비터 아비터 졸아라 가야된다. 아 나중에 가자. 어씨 어떡하지. 리콜해서 막아야 되는데. 리콜 해도 막을 수 있는 거야? 아 안 보이는구나. 아 그래. 어 야 너무 죽었는데?
어, 너무 죽었는데? 야, 적이 올 줄 상상도 못했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노래를 짚고 가야 되는데, 짚고 가야 되는데. As you will, Nakbagala. Immediately. 빨리 할게. As you will, Horaya. Immediately, Nakbagala. 어, 잠깐 보여? 아, 보이는구나. 저기 있구나. 뭐 알아서 맞겠지 뭐. 자, 일단은 공업 보호기를 좀 뽑자. 업글도 하고 자원은 많으니까 꼴뚜기로 막아야지. 꼴뚜기로.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야, 아, 니들 왜 이렇게 촘하죠? 세 개면 되겠지. 많이 안 온다 이쪽은. 위에 길이 하나가 있네. 어, 70킬 했다. 아, 아, 이미 했네 피닉스랑 다. 아, 좋아. 더 지어야 되나? 아, 가스가 수급이 많이 안 된다. 네 개나 있는데. 업글을 많이 돌려서 그런가? 나 일꾼을 왜 이렇게 다 빼놓고 있죠? 그래서 이래.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얘네 있으면은 무리군 쪽을 잡겠지. 꼴뚜기 꼴뚜기. 워메 워메 이놈 오네. 오, 야, 이거 반대쪽도 뚫어서 멀티 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안 된다. 아, 하지 말자. 이미 제목했잖아. 비주얼들 얘네로 깨게 하자. 어, 네. 많이 있으면은 한 번에 하나만 잡아볼까? 야, 데미 진짜 났다.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시켜봤어야 할 텐데. 또 멀티 있으니까 좀 늘려서 늘리자. 가스켓 가스켓 있는 곳도 늘리고. 여기 계셨네? 가시지옥굴 전부 파괴. 야, 이게 편하다. 계속 그 날파리 소환하는 게 불편했는데 괜찮은데. 자, 아까보다 양도 많고 인구도 덜 먹고. 뭐야? 이루어지리라. 적과 마주쳤다. 아이고 아이고. 충전 언제 되는 거야? 오래 걸려. 야, 그 오래 걸려. 여기도 멀티가 있네. 적과 마주쳤다. 아, 된 거, 얘네가 됐나 보다. 된 거 치고 이펙트가 변하지 않네요. 알아서 뚫겠지 뭐. 오, 강해. 오, 굵어졌어, 굵어졌어. 적과 마주쳤다. 큰일 날 뻔했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적과 계시. 적과 계시. 이루어지리라.
아 이놈의 가스 부족은 정말 가서 일해. 무난하게 깰 것 같은데? 가시지 욕구를 깨는 게 필요한데. 충전 되니까 멋있는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세다거나 아직 그런 느낌은. 아 잠깐. 잡아. 어 니줄 클날 뻔했네 또. 니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안 돼 제발. 반드시 복수. 가서 방어해. 어플 어떻게 됐어? 됐나? 뭐 안 낀 거 있나? 아 점막이 하나 있구나. 가시지옥굴은 어디인지 모르겠고 모든 가시지옥굴이니까 숫자도 안 됐어. 가서 좀 잡아보자. 이런 데 있을라나? 어 점막 색깔이 다른데. 다른 종족이구나.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부대? 다른 분단? 끝까지 밀겠는데 이거? 되게 센데? 되게 센게 아니라 저게 안 오는데? 모든 가시지옥굴 어딨어 모든 모든. 좋았어? 적과 마주쳤다. 가시지옥굴 이제 가세요. 위험해 위험해. 아이오의 빛을 내뿜어라. 시스템 최대 동력. 데려가자. 최대 출력. 위상 수정 출력. 적과 마주쳤다. 인구 하나 둘 네 개 하면 되나? 84, 24. 어, 가시지옥굴 어딨어? 이미 제거를 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제라솔도 빼야겠다. 제라솔도 뒤에 가 있어. 덤비지 말고. 아이고야. 왜 이렇게 많냐.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300이나 되네. 비싼 값은 하네. 야 너희도 와라. 현재 최대 출력. 위상 적과 마주쳤다. 이거를 깨고 두개 깨는 거니까 이런건 안되죠. 두개 깨는 거 같으니까 지옥구는 천천히 하자. 하나 깨서 하나 더 안다고 말해. 방어
얘가 터지면은? 아 여긴데 정신 이거네. 빨리 빨리 낫게 해. 덤블 건드려야 되나? 와 녹이네 녹여 아주. 정신없어. 정신없어. 암흑기사 단말에 죽일 수가 있어. 아 그래 일단 이거 다 정리해놓지. 암흑기사단 죽이고 나발이고 청소는 해놔야 되니까. 그럼 아싸리 다 모아보면 되겠네. 다 간신 욕을 깨고 천천히 하면 되겠네. 또 열일한다. 다 쓸 수 있어. 위상 적과 마주쳤다. 대충 어장딱 찍어놓으면 되겠다. 제라툴만 컨트롤하면 되네. 제라툴 혼자서 끌고 오면 되네. 좋아 좋아. 보이겠어 설마. 다 때려 부셨는데. 보이는 타워가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을. 공중 공격이라서. 그 개뿔. 아! 적과 이리 와봐. 빠르게 와봐. 빠르게 와봐. 다시 효과 어딨어? 그러니까. 적과 마주쳤다. 그치 잘했어. 적과 마주쳤다. 얘네 이렇게 가면은 알아서 막아주겠지. 적과 마주쳤다. 잡은 거 아니야? 공허 렌즈 조정기. 아니 가시지옥굴 가시지옥굴 가시지옥굴. 있는 건 맞아? 안 보이는데? 제라툴만 여기 숨어있어. 가운데 있나보다. 이 어떻게 돼있는데. 아 여깄네 여깄네. 됐나? 아직도 있다고? 우리 누구야? 적과 마주쳤다. 폭포를 했는데 됐어? 여기 청소하고 헤스핀 카르튼이 공격되었습니다. 적과 마주쳤다. 설 지었나 여기다가? 야 우선 성장했습니다. 어 됐다 됐다. 모든 보조 목표 달성. 정신체도 파괴됐고. 위상 수준 테라바쿠라 썩 다시 나는 죽는데 알려는 부활할 살짝만 하고 제라툴 막 다쳐. 그렇지. 자 마지막 거 남았네요. 마지막 거 이어서 하러 가죠.